누구야? 자, 들어와서 빨리 문 열어, 조용히 해. 이거는 화려한 간판에서 나를 사라고 돈 내놔 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간판들, 전 그런 화려한 간판이 되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마작가입니다. 오늘은 출근하다가 지하철에서 고가도로를 지나다가 밑에 있는 가게들 간판을 보게 됐어요. 물론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 있지만 정말 너무 노골적이다. 날 사세요, 날 사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돈 내놔, 돈 내놔 막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꿰어내려는 그런 의도를 순간 읽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장면이 저한테 뭘 생각하게 했냐면, 나는 저 간판 중에 어떤 간판이 되길 원하는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저는 간판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점집 중에 보면 굉장히 숨겨져 있고 간판도 없는 데가 있어요. 아, 그게 골목으로 오면은 무슨 색 지붕이 있는데 거기서 뭐 옆으로 가면 초록색 대문집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역사적으로 돌아가면 미국에 스피키지 바들 있잖아요. 뭐냐면 금주령 시대가 있었어요. 술을 못 마셔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뭐 허름한 집 아니면 뭐 마구간 같은데 똑똑똑 두드려요. 그럼 이렇게 창문 같은 데서 이렇게 누가 나와요. 누구야? 그러면 암호 같은 걸 대는 거예요. 스피키지. 그러면 조용히 얘기해. 쉬, 조용히 해. 그러면 야, 나야, 나 미셸이야. 한잔하러 왔어. 빨리 문 열어. 조용히 해. 이러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거기서 못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손님을. 뭐 어디 공중전화 부스, 뉴욕 같은 데 가면 그러거든요. 공중전화 부스 가서 전화해요. 그럼 누가 받아? 그러면은 공중전화 부스 옆에 있는 조그만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근데 그런 컨셉들도 많이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를 통해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거를 큰 의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러 이제 간판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화려한 간판은 저는 실속이 별로 없더라고요. 통상 전 그런 화려한 간판이 되기 싫어요. 화려한 간판은 기본적으로 뜨내기 손님을 잡는 용도입니다. 유입시키는 용도예요. 뜨내기 손님을 유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자극적이고 과장하고 사람들이 쉽게 혹할 만한 거를 던지고 밖으로 드러내야 되겠죠. 물론 모든 브랜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이렇게 섹시하게 외치는 간판 자체가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스피키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저 같으면 간판에 이렇게 저기 들어오는 분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이러이러한 맛집이 아닙니다. 맵고 짜고 막 시고 막 이런 맛은 안 느껴질 수 있어요. 평양냉면이나 고래고기처럼 밍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우려낸 이런 국물이나 정성을 통해 저와 공감하고 싶으는 들어오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이 떠나겠죠? 제 유튜브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왔다가 많은 분이 떠나가죠. 하지만 남는 분들 보면 진짜 커뮤니티다 혹은 뭐 단골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유튜브도 하고 싶고 블로그도 하고 싶어요. 경제라는 게 규모가 있으려면 밑에 이 꼭 충성적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브랜드적으로도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만 제 가치관과 맞는 많은 분들과 소통을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속해 있는 또 다른 곳에 퍼져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또 이런 생각도 해서 제가 이제 작가 워크샵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은 간판에서 든 생각을 시작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저의 진심을 이렇게 느껴주는 분이 있다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제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뜨내기 손님들 잡기 위해서 오버하고 이런 거는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시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가끔씩 이렇게 또 제 속내를 까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도 그게 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변에 야 여기 되게 숨은 맛집이야. 일반 대중적인 입맛은 아닌데 가끔 찾아가면 마음도 편하고 주인 아저씨가 좋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비슷한 좋아할 것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10년 이상 보고 하거든요. 저의 진짜 지지자, 제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1000명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몇 번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10분 조금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진짜 이해해주고 저도 함께 누군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한 15분 정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